위기를 겪은 전에 회사랑 겪은 후 회사는 달라요. 위기가 닥치면 500명을 정리하고 하잖아요. 일본 기업이 도전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40, 50대 위기가 닥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잖아요. 위기라는 게 그 맷집을 떨어뜨린다는 게 회사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회사는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예를 들면 회사가 위기 전에도 1,000명이고 직원이 지금도 직원이 1,000명이에요. 근데 똑같아 보이잖아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닥치면 500명을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5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숙련도나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위기 회사도 똑같이 위기를 겪은 전에 회사랑 겪은 후 회사는 달라요. 두 번째, 그 회사가 위기를 겪어서 다시 1,000명이 됐더라도 아까도 나왔지만 그 회사는 도전을 못하죠. 겁이 나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위기가 닥친 이후에는 이게 생각 가치가 않아요. 생각 가치가. 일본 기업이 그런 거거든요. 일본 기업이 도전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일본 기업이 도전 정신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일을 한번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일본 기업들은 우리도 똑같은 거지만 그 이후에는 일본 기업은 우리보다도 더 그 기업보다도 더 현금 쌓아놓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기 이전하고 겪은 이후에는 우리는 위기가 사람을 더 성숙시키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람들의 그런 성장기 때 얘기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20, 30대에 위기가 닥치면 그걸 극복하고 뭘 해나갈 수 있지만 40, 50대에 위기가 닥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세계 경제는 젊은 경제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은 경제지. 그래서 지금 위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